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점이요? 네. 아니요. 처음 보세요? 네. 아닌데. 전본적 없어요. 근데 선생님,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네. 점을 안 보셨다. 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우리와 같은 사주다 저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디서 정거로 가서 들어봐? 그러니까 뭐 친구 따라서 갔는데 제가 밖에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왜 무당 데리고 왔냐?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는데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도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저도 말이 똑같이 나와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요즘 데 오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이런데 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런 걸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말이.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지나지나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점을 보러 간 적이 한번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안 보인다고? 네. 나는 선생님이 33부터 신바람이 유공이 불었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33부터 유공이 빌었던 사람이고, 또 웃긴 게 나는 선생님이 무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또 네네. 웃긴 게 우리 애기가 지금 뭐라는 줄 알아요? 삼촌이야가 왔는데, 이 삼촌이야 애기가 있대요. 근데 그 애기가 참 똑똑하다 그래요. 근데 그 애기가 지금 손에 사탕 들어야 되고, 손에 방울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대. 근데 여지껏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네네. 나 오랜만에 원석을 보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신고 되게 안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태어나요. 뭐 이런 얘기는 그래서 저도 많이 조심했던 편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주가 아주 특이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중요하지 그래서 않아요. 뭐 그런 얘기를 사실은 지나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집은 모셨던 주력도 커요. 네, 맞습니다. 웃기다, 선생님들도 나랑 비슷하네. 양쪽이 다 무당을 했던 집안이에요. 친가, 외가. 네, 맞아요. 근데 이 엄마, 아빠는 50, 50이었어요. 근데 이 50, 50이신 분들이 만나 태어난 자손이 100인 거예요. 선생님도 원래 위로 누나가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누나는 지금 없어요. 현재가 제가 없는 거예요. 장남이고. 그죠? 근데 원래는 위에 누나가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네. 그리고 내가 밑으로도 동생이 있어야 되는 사주세요. 네, 맞아요. 동생 근데 예전이야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임신을 했어도 다 나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 선생님은 위에 내 형제의 운 또한 선생님이 같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팔자가 더 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남자의 몸이시지만 이상하게도 섬세하고 예민하고 뭐 그런 건 기본이겠죠. 뭐늘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근데 웃긴 게 지금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내린 뿌리가 조금 약하실 거라 그래요. 저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다 때려치고 일용직해요. 그죠. 내린 뿌리가 약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자꾸만 사람 보면 말 나오는데 점잘볼 건데. 그리고 어지간한 무당 승이 안 차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오도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이 하나 미안해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꼴통 같은 게 뭐냐면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싶다. 이 말이 커요. 아니에요? 오, 소름 끼친다. 선생님 유튜브로 무당들 많이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네. 뭐 이렇게 안 보려고 해요. 네, 제가 이렇게 뭔가 이게 저한테 영향이 있다는 거를 저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했던 편이고. 그러면 이제 뭐 지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무당들한테 조언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어쩔 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냥 웬만하면 알려도 곧방 웃기죠. 근데 나는 선생님이 이제는 시작을 하셔야 될 때라고 말이 나와요. 더 늦기 전에. 왜냐면 신운이 작년부터 열렸어요. 무당은요, 때려 죽여도 사람의 사주팔자도 사주팔자지만 신이 문을 열어줘야 사는 게 무당이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똑같이 이렇게 뭐막 유튜브 촬영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도 잘 나가는 무당은 잘 나가요. 근데 못 나가는 무당은 못 나가요. 그 이유가 뭐냐, 신의 운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신혼이 작년부터 열렸어요. 좀 심해졌어요, 작년. 정확하세요. 뭐 선봉 다 받았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되게 까탈스러우실 거예요. 백호 받네요. 네. 백호가 들어서는 사람, 저도 이제 이렇게 소호분으로 모시고 있는데 백호가 따라드신 분들은 되게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웃긴다. 왜 선생님은 작두를 3개를 받았네요? 쌍작도 하나, 외작도 하나, 작두 날이 3개에 있는 분이세요? 그런 거 꿈에 나왔어요. 네. 네. 꿈에 나왔어요. 선생님 몰라요? 어디 가서 선생님, 이상한 데 가서 신고 타지 마시고, 뭐, 정 내가 해야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다시 찾아오세요. 제가 정석으로 오리지널로 내려드릴게요. 저는 무당한 지 16년 차고요, 선생님. 선생님 영상은 우연찮게 알고리즘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제가 여기는 이제 서울 분점인지라 좀 이렇게 작게 해놨는데, 부산 본당은 건물 하나가 그냥 다제 거고 다제 부산이세요? 신당이거든요. 원래 서울 사람인데 네. 어쩌다 보니까 부산이 본점이 돼가지고. 어제부터 목이 엄청 아파가지고. 우리 오니까 딱, 아,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선생님 몰라, 나는 신고 타자 그래. 그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웃긴 게 선생님은요, 욕심에 비해서 또 돈 욕심은 떨어져요. 네, 맞아요. 일단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 근데 술 좋아하세요? 안 먹어요. 한잔도 못해요. 선생님도 주신이 있어요. 술은 한잔도 만약에 선생님 내가 아니라 뭐 딴 데서 뭐 내림을 받으셔서 무당이 됐다, 술만 조심하세요. 왜냐면 선생님의 할아버지 자가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괜히 제자인 내가, 몸주인 내가 이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술귀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충분히 잘 불리실 것 같아요. 영이 되게 맑으시네. 깜짝 놀랐네. 어제 눈이 계속 이상한데, 어제 들어오니까. 맞아요. 신은 눈으로 왕래를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멀리 보이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선생님 나오는 말이 이렇고요.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무당이세요.